네, 저 옆에 우리 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네요. 예, 요즘 저 얼굴이 탔죠. 요즘 막 그냥 막 즐겨 싸움을 즐기시니까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즐기다지만 진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또 제 보좌관 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그것도 뭐야, 그건 또 하여튼, 네. 뭐, 당연히 할 거로 예상했지만. 아니, 본인에 대해서는 별 뭐, 소환 통보 안 받았어요? 원래 이제 보좌관 영장 청구에서 계속 뭘 진술을 받아내가지고, 저를 올가맬 근거를 찾아야 부르겠죠. 그래요. 네. 하여튼, 그건 좀 이따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 프랑스에서 지금 돌아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24일, 뭐 두 달이 넘어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저는 그냥 금방 지나간 것 같아. 그냥 저기 뭐야, 거기서 강의하셨죠?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학교 측에서 요청을 해서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어떤 걸 하셨습니까, 주로? 불어도 잘하신다 그러던데. 뭐 조금 하고요. 영어로 네. 영어로 강의합니다. 아 그러세요? 불어로 강의할 정도 수준 안 되고. 아 윤석열도 거기 가서 영어로 뭐 NPT 했는데. 파리는 그 WC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화장실이. 불어로 안 돼 있다 그러더라고. 글쎄, 아 그래요? 뭐 잘. 아 그래요?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프랑스 지하철역에. 왜요? 그래서 역에 오줌을 많이 싸서 오줌 냄새가 많이 나요. 아 파리역을 다니다 지하철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요. 좀 정리되면 다시 또 파리로 가셔서 또 강의 계속 하셔야겠네. 예. 뭐 프랑스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저에게 프랑스는 좀...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학교 측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 문제가 있으니까. 한 학기 더 연장해 주겠다. 정말요? 아, 원하면 더 한 학기 연장을 줄 테니까 내년까지 있어라. 이런 요청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무리되면 이제 돌아가실 생각인 거예요, 다시? 근데 제가 바로 귀국했으니까 여기 이제 검찰에 달려있죠. 예. 거기 가 계시면 또 부르는 거 아니에요? 검찰 또 들어오라고? 자, 그 어제 SNS에 네. 우리 송 대표께서 네. 이 한몸이다. 네. 윤석열과 박영수 전 특검은 한몸이라고 하셨는데 왜 한몸이라고 하셨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 시절에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네. 뭐 강릉에 있을 때였는가요? 박영수 형님으로 모시는 친한 관계로 맞아. 알려져 있고 사실 법 쪽에서는 공지의 사실이니까 박영수의 네. 사람이다. 윤석열은 다른 특수부 라인들끼리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중요한 것은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했을 때 수사 담당 검사가 네. 윤석열이었고 네. 핵심 증인이 조우영이라고 박연호 그때 그 부산저축은행 이사장의 사촌 처남입니다. 네. 이 사람이 1155억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대장동 토지 구입비로 대출을 받았는데 네.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맞아요. 커피 먹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너 들어와서 커피 먹고 나올 거야 얘기해주고 먼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나중에 예금보험공사가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부실채권 정리하면서 다시 고발을 해서 네. 2015년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용히 예.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부실 수사였다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이에 대한 이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 관계에. 그리고 박연호 공소장. 이게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피고인 박연호. 이게 뭡니까? 언제 겁니까? 이게? 부산저축 2011년도. 이걸 들고 나오셨구나. 예, 예. 그때 피의자들 쭉 돼 있어요. 그, 예. 전부 다 그러니까 훨씬 155억보다 적은 액수의 부실 대출도 다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네, 피고인들 네, 보십시오. 네, 이거 뭐 네,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비춰줄 순 없지만 보이면 김성진 뭐 각 캐피탈 회사들 전부 됐잖아요. 딱 예. 조우영만 빠졌다고. 빠질 수가 없는데. 네? 뭐 200억, 300억짜리도 다 기소를 했는데 무슨 피고인 몇 명입니까? 뭐 13명. 이때 그 뭐야 책임 검사가 윤석열이었던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검사 윤석열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거 명백한 이때 변호사가 박영수였던 거죠. 그렇죠. 그걸 김만배가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조우영이 이제 거기서 김만배를 끌어들여가지고 대장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수, 김만배, 윤석열이 대장동의 삼각동맹이다. 삼각동맹. 1차 삼각동맹이 1차.
그 괜히 갔다가 이제 유동규는 나중에 곁다리로 뛴 거고. 유동규는 끝이 그러니까 이재명은 거기서 또 파생 상품으로 나온 거고. 어. 그래서 파생 상품 가지고 싸우냐고. 아. 원본 채권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 그리고 돈을 추적을 해야지. 왜 말을 가지고 유동규의 신빙성만 말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해서 이재명을 죽이려 그러냐. 이렇게 제가 당대표 때 일관되게 비판했잖아요. 왜 돈을 추적해라 돈을. 50억 클럽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야 이제 박영수를 부른 이유가 이제 특검법이 통과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를 내줘야 되니까. 아, 김건희 보호하려면. 김건희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건 안 하고. 그것도 안 하면 총선을 못 치르니까. 총선이 없으면 그것도 안 했을 거예요. 총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써 다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용으로. 여러 가지 포석으로 지금 박영수 구속을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손 대표님 해석을 혹시 정치적으로 잘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이제 워낙 이제 법조계에도 변호사로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뭐 오랫동안 하셨고 또 민주당 대표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각종 정보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이 박영수 사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아주 법조 카르텔의 핵심 수장이 박영수라고 그러던데. 이게 특수부 검사는 예. 저도 후배 검사들 뭐 특수부에 있는 후배 그러시죠. 검사들도 아니,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예. 특수부 검사는 다루는 사건이 큰 사건입니다. 대형 금융사건, 권력형 뭐 부정부패 사건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SK 최태원 회장 한번 구속시킨다, 만다. 네. 이것이 그 회사의 주가라든지 영업이익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룹의 오너나 회장을 불구속시킨다든지 예. 보석으로 빼낸다든지 여러 가지 중대한 피의 사실 중에 몇 개를 빼고 약한 걸로 기소를 해준다든지 이게 엄청난 이해관계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아서 하나 그를 처리하면 몇 억의 수입료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재벌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은 그냥 뭐 한 건 맡으면 막 몇십억씩 돈을 벌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특수한 집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얘기는 정권과 상관없이 특수부 출신 검사들은 전직, 현직 다 서로 간에 형님 동생으로 끌어주고 먹여주고 또 사후가 보장되고 그러니까 정권도 무섭지 않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득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뭐 일타 강사에서 뭐 좌파 강사들 뭐 카르텔 그랬는데 진짜 카르텔이죠.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진짜 이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권 카르텔이 특수부 검사와 특수부 출신 변호사 이 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부 검사들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 자기 후배의 동료가 맡았던 사건을 검사업 벗고 나서 선임해서 돈을 벌잖아요. 박영수처럼. 예, 예. 이런 관계죠. 그리고 스폰을 해주고 현직 검사들 어디 룸사롱 골프 접대부터 시작해서 뭐 용돈 주고 이렇게 쭉 그런 끈끈한 관계가 형님 동생으로 이어져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권력 핵심을 잡았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력을.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제 윤석열 한동훈은 대통령도 구속시켜봤죠. 아. 대법원장 양승태도 구속시켰죠. 예. 아. 최태원 뭐 아. 재벌들 다 구속시켜봤죠. 무서울 게 없군요. 아, 무서울 게 없죠.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갑자기 막 조국을 막 공격했더니 막 벽기 부대가 지지를 해요. 오, 뭐 그냥 말을 바꿔서 내가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국민이 불러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한 것을 마치 자기가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고 희생당한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네. 2개월 정직이 아니라 아예 면직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이다. 왜? 고발 사주 사건 수사 방해했고 네. 판사들의 신상 정보를 몰래 네. 수집한 것은 네. 이 검찰총장으로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항소심의 피고가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를 대표해서 피고라고요. 추미애 장관을 승계해서. 예. 근데 거의 소송 대응을 안 하고 사실상 패소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직무유기로 패소를 시킨다면 정말 예.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이 한동훈은. 그렇잖아요.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참 이게 모든 게 엉망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보면. 대표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인천 지역에서 노동운동도 하셨고 네, 택시기사도 막 하셨고 그리고 현장에도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하셨고 연세대학에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당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권력을 잡게 됐어요, 진짜. 한국은 뭐, 염치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 잘못이니까 예. 이제 반성을 해야 되고. 예. 우리가 많이 잘못했어요, 사실. 그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를 뭐 저도 마찬가지고 잘 이렇게 돕고 보좌를 해서 기대에 충족했어야 되는데 네. 물론 뭐 잘한 게 많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잖아, 사실상. 그렇지. 서울 한직에 있는 사람을 서울지검 중앙지검장 맞아. 검찰총장으로 아. 시켜서 아이고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사실 정경심 그 교수를 소환도 않고 기소한 것은 입법 쿠데타거든요. 아니 검찰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에 대한 도전 행위인데 그때 해임을 시켰어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 사표 낼 때 같이 그치, 그때도 찬스였거든. 또 추미애 장관 선배님 때 같이 있었어. 그렇지, 그때도 안 해.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저렇게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거 보면 정말 우리는 너무 착했다 그럴까?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바보고. 자, 어?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그렇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 그때 언론이 엄청난 기능을 지금 해왔고 그 당시에도. 네네네. 뭐 송 대표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이번에 네, 뭐 전당대회 사건. 네, 네. 지금도 언론이 검찰하고 딱 유착이 됐죠. 네, 네.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언론이 유착되는 것 같아요. 네. 몇 개만 빼놓고는. 네, 네. 아, 이 문제 전 송 대표님 뵀을 때 왜 이런 얘기를 질문하냐 하면 대표 하실 때 네. 그걸 언론 관계법인가요? 네.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시. 그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거라도 해놨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검찰개혁법 못하냐. 검찰개혁이 일단 검경수사분리를 원론적 일부 통과된 다음에 제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맞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검수완박, 이제 검찰수사권 박탈이 두 번째 된 그거는 윤호중 위원장 때 됐고. 그러면 너 대표 때 뭐 했냐. 저는 이제 그때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그렇지. 대선에 검찰과 언론 두 개를 다 하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순서를 일단 언론이 더 대선 때는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개혁법에 내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강하셨어요. 강력했는데 너무 저항이 컸죠. 어느 정도 저항이 컸어요? 당연히 언론이야 먼저 비판하는 거지만 우리 내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이걸 부정적이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에 언론 YTN 나갔었는데 네. 그 이제 그 맞다 해야 된다. 네. 얘들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 그 정도로 언론이 기득권화돼 있었던 건데 네,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의총에서 쪽 친문 쪽 핵심 의원들이 전부 반대 발언을 해버리니까 동력이 확 죽어버렸죠.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역풍이 있는 건데 사실 자기들도 지금 오히려 지금은 찬성할 걸요. 오히려 지금 찬성하시. 자기들 공격할 거니까 그때라도 조금이라도 뭐 해놨어야 됐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었어. 네?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 그 세 배 정도 하는 건데 예. 사실. 좀 배짱이 약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수행을 했었잖아요. 전에 그러셨죠. 대선 때, 대선 때. 기억이 납니다. 예, 예. 둘이 차를 타고 다음 유세 장소로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예. 제가 그때 초선을 오셨습니다. 예. 30대. 아, 그랬나요? 네. 송의원, 정치의 요체가 뭐라고 봅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니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노무현 후보님이 정치의 요체는 배짱입니다. 노무현다운 자기는 안 다치고 상대를 이길 수 없다. 나의 왼쪽 가슴을 적의 칼에 내주고 다가서 적의 심장을 찌르는 게 진정한 투사다 이런. 노무현다워 진짜.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전혀 다르게 전선에 모여 나가신 것 같아요. 저 구속시켜라. 잘못한 것도 있죠. 어찌됐건 제가 뭐 정치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저로 인해서 발생한 거니까 법적 책임은 이제 법적에서 싸우겠지만 다 미안하죠. 어찌됐건 나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고생하고 지금 내 보좌관도 지금 이 뭐야 그 박용수 보좌관이 아주 착한 친구예요. 좋은 친구인데 그렇습니까? 이 목을 그때 엎어져 가서 이 목뼈를 다쳐가지고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지금도 다리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구속될 생각까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오늘 아침에도 108배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 박영수를 지켜달라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주위 우리 어린 직원들 불러다가 막 지금 증거인멸인 걸 다 입건을 시켜놨어요. 우리 30대 직원들을. 좀 화가 나는 거죠.
막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니까 집회 나가셔갖고 이놈들아 이놈들아 그러시더라고. 아니 아니 나 처벌을 좋은데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 왜 김건희 수사를 안 해.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을 황보승이 뭐 김연아 뭐 공천한번 받은 사람을 왜 빨리빨리 처리도 안 하고 지금 전당대 이게 돈 봉투 이런 논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의혹이 발생했으니까. 이정근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 이정근 것만 있냐고요. 김건희 녹취록은 생생하게 있죠. 아, 우리 황보승이 최은하 녹취록 있죠. 그다음에 무슨 뭐 청담동 뭐 한 것도 그 첼리스트 남자친구의 생생한 녹취록이 있죠. 녹취록이 다 있어요. 그 녹취록 들이매면 태영호 녹취록 생생하게 있죠. 왜 태영호 수사 안 하냐고. 이건 탄핵 사유거든 사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가 한동훈 검사 명의 한동훈 검사로 써 있습니다. 박근혜 네. 공소장에 공천 개입 이걸로 기소해서 2년형을 받게 만든 장본인들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나와서 뭐 방송하냐 이렇게 KBS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랑 방송했다고 공격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무슨 피의자야 소환도 안 해놓고 대통령도 피의자고 와, 지금 뭐 김건희 여사도 피의자고 그 장모는 뭐 피고인이고 그렇죠.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탈당하셨죠? 안 하셨나요? 탈당. 그래도 뭐 민주당 메인이시니까. 그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일주 됐나요? 그렇죠? 네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혁신위를 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데 우측에서 결정했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으니까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막 공격이 있으니까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때 우원식 의원이 당대표 참여하고 근데 사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냈던 중요한 이게 사무총장제 폐지, 네. 최고위원제 폐지,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현실과 안 맞아서 다시 다 복원됐습니다. 최고위원을 폐지하고 시도 지역위원장이 돌아가면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니까 지도부가 전혀 기능을 못했죠. 그렇죠. 아, 예, 예, 예. 집단 지도 체제가 안 되고. 맞아요. 아. 그래서 다시 최고위원제가 복원됐고, 네. 사무총장제 그때 폐지시켰어요. 네. 그때 아마 최재성 의원이 사무총장이었던. 근데 우리나라 같은 중앙당 체제에서 사무총장이 없이 또 당무가 안 되니까 다시 그렇죠. 복원됐잖아요. 예, 예. 이런 것을 김은경 위원장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그냥 이상만 가지고 현실과 너무 떨어지면 실현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여론상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던데요? 어찌됐건 뭐 혁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혁신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세요? 혁신의 방에 이제 돈봉투 논란이 나왔는데 그 돈봉투 문제는 우리 당에서 이거를 지적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147억이 공개돼서 지금 검증에 들어갔잖아요. 시민단체가. 네. 이게 돈봉투의 그 재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예. 이영렬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이 2017년, 18년 거기에 박근혜 수사 잘했다고 특수검사도 모아놓고 회식하면서 70만 원, 100만 원 돈봉투를 나눠줬고 기억납니다. 그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연수원 27기 동기 정순신 다 27기 동기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근데 아무런 뭐 없어 뭐 형사처벌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김효재 조선일보 기자 출신 방통위원장 네, 방통이 지금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한상혁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분이 바로 2000 몇 년도인가요 그때 박기태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당대표 선출될 때 돈봉투를 300만 원씩 해가지고 나눠줬다는 거 아니에요. 1억 9천만 원 인출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받았던 분이 네. 그 사람을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당은 자해적으로 우리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왜 당내 경선보다 훨씬 죄질이 중요한 공천 헌금 김연아 황보승이 돈봉투 문제는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는가. 그 당신들이 돈봉투 당이라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니들 김효재 방통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문제 왜 제기하지 않은가. 저는 그걸 같이 지적해야 한다 보고요. 이 문제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법적으로 모르겠다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 수사 결과를 봐야 돼. 아, 이제 재판하든지 뭐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저는 영장 윤관석 그 이성만 영장 청구에 검찰이 당내 정당 민주주의의 중대한 도전 뭐 이런
그걸 쓴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윤석열 대통령 체제하에서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심각하잖아요. 아예 이원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 몰라 전당대회 하냐 이거 대통령 임명해 버리지. 사실상 김기현을 만들려고 아예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저격을 한 거잖아요. 안철수까지 저격했어요. 네. 아, 유승민, 이준석 아예 출마도 못하게 제열했고 아예 그 나경원을 주저앉혀버렸고 이거 명백한 이거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국고를 수백억의 국고를 지원받는 예. 집권 여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살시킨 행위거든요. 그 유신 시대 그 유신 정우의 수준으로 지금 공화당 수준으로 만든 그때도 반발은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해줘야 되고 최근에 사석에서 한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170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건 탄핵 사유 아닙니까? 탄핵 사유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을 한번 돕고 싶다 말했다고 탄핵했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점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안 싸워주냐 이거죠 민주당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모르니까 예? 아, 혁신이라는 게 이런 조중동이 만드는 프레임에 자해적인 게 혁신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 물론 이거 그리고 저는 제도적으로 제가 예. 무슨 뭐 밥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뭐 송영길이가 자백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공격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저도 이게 전당대를 해보면 느끼는 게 우리가 일반 제가 국회의원도 제가 5선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선거운동 할 때마다 우리가 선거운동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1당을 줘요. 식비하고 네. 2만 원. 그럼 선거법상에서. 예, 선거법상 주게 돼서 7만 원이 싸다 그래서 10만 원 올렸잖아요. 지난 제가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10만 원씩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다고요. 당내 선거는. 아, 딱 와서 당내에서 캠프에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은 규정이 없고 여비 규정이나 식대 규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할 때는. 그렇죠. 근데 누가 하루 내 밥도 안 사주는데 굶겨가면서. 이게 선거가 전국적인 선거고 뭐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엄청난 선거인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일반 유권자한테 금품 향응을 제공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돼요. 그렇지.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게 선거운동 범죄라는 게 무슨 부정부패나 절도, 강도 같은 행위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법익을 지키는 거니까 양자가 뭐 논쟁했더라도 뭐 고발돼서 뭐가 나온 것이 아닌 이상 일단 6개월이 지나면 이거를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야 이미 선출된 사람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든 지역을 위해든. 근데 계속 임기 내내 선거법으로 시달리면 이게 일을 못 하니까 이게 입법자가 일종의 실체적 진실을 다 밝히진 못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소시효 6개월로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당내 선거는 이게 적용이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제가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해보니까 아니,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에 비해서 더 가벌성이 약하고 자율성이 존중되는 영역인데. 그렇죠, 정당이니까. 이건, 그래서 나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적용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검찰이나 여기서. 근데 이거를 마치 일반 형사부나 공안부에 맡기지 않고, 이 특수부, 이 김영철 부장, 이 한동훈 직계라고, 이 특수부 라인이라는데, 여기다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은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뭐 증거가 나오면, 나온 사람 기소하고 없으면 스톱을 해야 되는데 1년, 2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죠, 말려 죽여. 이런 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한번, 일반 기업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수부가 뭐 하나 딱 찍어가지고 저 기업 죽여야겠다. 저쪽 기업이 민주당에 후원금 낸 기업이야. 저거 죽여.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대표님. 그리고 하루에 1000번. 1년에 40만 건의 압수수색을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압수수색도 못 자라서 이제 구속까지 시키겠다고. 그 이정근 부총장 좀 여쭤봐도 됩니까? 예, 물어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아, 뭐 죄송하죠. 제가 왜 그런 사람을 사무부총장 썼냐. 그럼 뭐 저의 잘못인데. 네. 네. 어찌됐건 뭐 그거는 지금 그 양반도 4년 6개월 봐도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말이야. 하여튼 간에 예. 그긴 그렇고요. 그거 여쭤보려고 오늘 저희가 인바이트 초대한 건 아니고 그 민주당 아까 혁신이 나왔는데 지금 민주당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공천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당내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도 돌아오셨고 네. 당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을 지도력을 확실히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네,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당내 주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네, 잘 아시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자 이거 민주당이 그리고 현안은 무진장 많고요. 지금 후쿠시마 네. 문제부터 네. 해서 윤석열 정권은 거의 염치가 없고 이거 어떻게 민주당이 국회 의석수는 다섯석인데 네. 어떻게 해나가면 좋겠다. 뭐 좀 여러 가지 경험이 네. 많으니까. 네.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개인적으로 네. 포기하겠다. 저는 제도로서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는 전체가 포기하는 건 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그렇죠. 특권이지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헌법적 권리를 왜 개인이 포기?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왜 불체포 특권을 보장을 해놨느냐? 아니, 입법부가 제대로 이런 독재 권력, 그렇죠. 헌법을 위반한 이런 독재 권력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고 특권을 준 겁니다. 네. 이 불체포 특권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좀 제대로 싸워주시라고요. 이걸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포기한 것은 하도 이런 프레임을 자기를 벗고 싸우겠다는 나는 의제 표시로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구속돼도 좋다는 각오로 싸운다고 봅니다. 그렇죠. 야,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면 저는 총선에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임기 보장 구속된다고 왜 당대표를 그만둡니까? 그렇죠. 당대표 권한은 전당대회가 부여한 그렇죠. 당원이 부여한 그 임기를 분명히 그렇죠. 하루라도 빠지지 말고 지키고 그 권한을 가지고 위임할 수도 있고 뭐 선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싸우는 거죠. 법정에서도 싸우는 것이고 네. 나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어설프게 이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를 영장 청구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기각되면 역풍이 벌어져서 우리 민주당의 그렇죠. 그 검찰 독재 주장이 입증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되면 구속되는 대로 이제 당원들하고 난리 날 테고 지지자들이 나는 이재명 송경길 나는 만약에 둘 다 이번에 구속된다 예. 그러면 총선 압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각오로 저는 마음이 편하잖아요. 아, 그렇죠. 구속시켜라. 저도 몇 번 갔다 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에서 갔다 오 나는 불체포 특권도 없잖아요. 예, 네. 노동운동하다도 갔다 오시고 네. 네. 그렇게 싸우고 지금 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용혜인 의원 말이 정확하다고 보는데 그 젊은 의원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네. 이 불체포 특권의 의미도 정확히 잘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용혜인 의원을 박수를 보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네. 분이지만 네. 성원을 보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싸우는 사람 한 20명, 10명 눈에 띄는 사람이 싸움의 핵심은 지금 검찰에 대한 탄핵 소추라고 제가 얘기하셨죠. 예, 탄핵 소추. 왜 검찰 탄핵 소추가 필요하냐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탄핵이 안 됐잖아요. 아, 그래.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으면 검사들은 사실상 불기소 특권. 그렇지. 법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불기소 특권을 가지고 있어. 왜? 영장 청구를 검사를 통하지 않고는 못하도록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우리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줄리라고 말한 안혜욱 씨 네. 경북경찰청에서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이 영장하지 말라고 잘랐잖아요. 반려했죠. 지금 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영장이 청구 안 되는 두 사람. 하나는 변희재, 하나는 안혜욱. 그 두 사람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데요. 영원한 불사신 백운종. 아, 백운종. 그러니까. 백운종 대표 하이트가,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내려놓겠다 했으니까 반조로 뭘 방패를 내렸으면 쌍칼을 들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방패를 내려놨으면. 그게 바로 검찰 탄핵 소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내에서 김영민 의원도 얘기한 적 같고 예, 저한 예. 60명쯤 서명했다는데요. 아, 그래요? 100명이 서명하면 발의가 할 수 있잖아요. 3분의 1이면 그러면 이제 과반수 150석이면 151석이면 이게 가결이 됩니다. 네. 모든 게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동훈을 하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한동훈 뭐 일단은 4명 그 김영민 의원이 지적한 우상 간첩 사건 조작 그다음에 나의협 검사 그때 그 라임 사태 네. 룸사롱에서 룸사롱의 변호사와 피의자로부터 술 대접 받는 것도 문제지만 라임 사태 주인 검사로 될 사람이었잖아요. 나의협 검사가 완전히 뇌물 행위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동거한 게 문제가 된 게 아니 뭐 청춘 남녀가 동거한 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렇죠. 지금 정대택 씨가 문제 삼은 것은 중수부에 있는 현재 수사하는 검사가 왜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와 둘이 동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뇌물이다 일종의. 그렇지 일종의 뇌물이다. 그래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그때 대검에서인가 정직 1개월을 매기고 대구지검으로 좌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그래. 황교안이 알았던 것 같고 했던 거네. 그렇죠. 예. 예, 옛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했던 2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 판결이 나게 되면 대통령 출마의 명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탄압보단 이후로 국민이 불안했다고 자기를 코스프레 했는데 검찰총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법원이 입증하는 거잖아요. 법률을 위반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고의적으로 지금 업무를 해태해서 지금 네. 패소를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게을리하고 오히려 자해 행위를 해가지고 이번 소송에서 만약 항소심에 패소를 한다. 네. 그러면 한동훈은 즉각 탄핵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60명인데 100명 모으는 건 어렵지도 않잖아요 민주당에서. 그거 없나요? 네, 그래서 그 서명한 거 조사 봤나? 저는 그것이 혁신의 핵심이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역대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헌법을 무시한 아마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아요. 완전히 뭐. 감사원부터 뭐 아휴. 감사원 유병호 총장 보면 이게 도대체 저게 아 이게 염치가 아예 없는 정권이라니까 이 정권은 아니 전현희 의원을 그렇게 뭐 근태불량 그러면서 자기들은 근태불량 내놓지도 않고 말이야. 아니 그 근태불량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그치. 늦게 출근하고 전현희 의원 근태 상황과 윤석열 대통령의 근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디 더 탐사인가? 어디서 우리 서울에서 우리 정병문 기자도 한번 했는데 한 달 동안 했는데 네. 맨날 9시 이후에 지각이야. 그러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네.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네. 대법원장이 문제도 있어. 이명, 예. 김명수 우유부단하고 문제도 있었지만 아니 임성근 판사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니까 사표 수리 없다.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거 가지고 말을 약간 뭐 거짓말 국회에서 했다? 이거 가지고 난리인데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짓말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국회의장도 지금 국회를 이 새끼라도 말 한마디 못하고 뭐 국회 뭐 대통령 전용기 타고 뭐 한미 의원 뭐 간다 이런 말이 기사에 나와서 내가 의장 쪽에 만약 이 비행기를 타면 이건 뇌물행위다 말이야. 그럴지도 없겠지만 만약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제공한 전용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팻말 들고 와서 국회의장실에 가서 데모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전용기 예산을 국회에서 다 짜는데 일종의 뇌물 행위지. 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국회를 이 새끼라 그러는데 이 새끼들이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기도 못하는 이 새끼들이 돼서 되겠냐고 이게. 국회 본청 압수수색도 그냥 뭐 허용해 주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아니 우리 정말 우리 국회 의장 사무총장 좀 정말 국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표님 나오시기도 자주 나오시기도 한번 자주 나오셔야지. 그런데 이 정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됩니까? 지금 현안이 워낙 많은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혼자서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돌변해 갖고 다 169명이 싸우느냐 그것도 아닐 테고 네. 싸울 사람은 싸우겠죠. 네. 또 아닌 사람 아니고. 그리고 정국은 어렵고 지금 국민들은 지치고 답답해하는 측면이 이제 큽니다. 예.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나가겠습니까? 내년 총선도 있고 뭐 지금 이제 노동계가 7월달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예. 계속해서 그러는데 어제도 제가 어느 식당에 저녁을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네. 막 너무 매출이 안 올라가지고 죽겠는데 네. 어디 우크라이나에 10조 준다 그러고 베트남 가서 몇 조 준다 그러고 저기 자기 돈이냐 도대체 우리 서민들은 죽겠다. 불만을 표시해서 임계점에 달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아예 지금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지금 이 돈 벌어가지고 상가 임대료도 못 내는 사람들이 쌓이고 있고 임대료 공실이 늘어나고 있고 폐업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계 부채는 2000조를 넘어가고 있는데 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14개월째 계속 연속 최악의 예. 적자. 작년에 네. 470억 달러, 올해는 500억 달러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 미중 관계 이런 싸움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제 후배가 이번에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네. 오사카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술집 그 일본인들이 일본말을 할 줄 아는 친구라 하더거든요. 강코쿠노 윤석열 대통령이 이지방돼서 사기꾼이 이지방돼서 최고라는 거야. 최고로 잘하고 있다. 아... 이번에 전쟁 한번 해야 된다. 아...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과 만약에 전쟁이 일본하고 벌어지든 미국 벌어지면 윤석열은 무조건 도와줄 거다 이거죠. 선봉에 서서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정권 때 아마 바이든과 기시다가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때 우리 국가의 주권이나 국가 안보가 다 빨려가는 느낌이잖아요. 미국 가서 뭐 노래 부르고 기타 받아왔다 막 그런 데만 언론이 집중하지 마시고 미국 갔으면 반도체 문제, 전기 배터리 문제, IRA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따른 보조금 차별 문제를 유예 기간을 받아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제도 도청에 대해서 한번 재발 방지 약속이라도 받아와야지.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온 거잖아요. 아니 도청했어요? 뭐 저희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끼리 뭐 적대적 의사가 뭐 악의로 온 게 아닌데 다 이해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뭔가 근데 이 우리나라 언론이 악의적으로 이걸 왜곡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과연 주권 국가 뭐 상호주의? 상호주의면 우리도 백악관 도청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이밍 대사한테 상호주의를 이렇게 강조했으면 미국도 도청하세요. 그러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지금 뭘 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원전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좀 그렇죠. 견해 차이도 있었고 저는 예. 탈원전이 필요하지만 속도 예. 조절을 주장했고 SMR, 신한울 3, 4, 5기도 좀 예. 다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기억납니다. 지적 때문에 청와대하고 예. 있을 때 갈등이 있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체코라든지 뭐 사우디, 폴란드 이런데 지금도 계속 웨스팅하우스가 그 APR 140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아부다비 수출했던 거 네. 이거 자기 지적 소유권 내놔라 미국 동의 없이 수출 못한다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만약에 핵심 의사결정권자 있었다면 무조건 저는 웨스팅하우스 그때 매입했었나 봐요. 그때 한수원에서 한 2조 한수원하고 두산중공업이 한 2조가를 써냈는데 일본 도시바가 두 배를 써가지고 인수했거든요. 나는 이게 국가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제가 의사결정권자였다면 무조건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그때. 하여튼간에. 예. 그건 지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이 지적 소유권 문제를 싸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도 뭐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이벤트를 했다, 뭐 윤석열이 무슨 뭐 영어로 연설했고 뭐 노래 부르고 기타를 받아오고 뭐 개 목걸이를 받아왔다 이런 거 가지고 좀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서 했잖아요. 거기 따라간 기자님들 거기 바이든 대통령한테 왜 도청했냐고 질문 하나를 못 하는데 뭘 비행기 타고 가서 밥 먹고 왔습니까? 뭐 한 거야 나한테. 아니 근데 정말 더 탐사 강진구 기자 그런 거 보세요 좀 일반 이 레가시 기자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보장도 없이 그냥 맨 힘으로 그냥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거 보세요. 우리 이명수 기자도 좀 칭찬해 주세요. 그거 그렇고 저기 저 근데 촛불 집회도 지금 한 두세 번 나가셨죠 벌써? 빨리 나가셨어요. 두 번 나갔습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그 열기라든가 거기 나오신 분들의 하나는 윤석열 퇴진 아닙니까? 네. 윤석열 끌어내자라는 네. 거예요. 근데 국회는 답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원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걸어야 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글쎄요. 국회의원들이 탄핵 얘기를 하면은 그냥 뒤로 난 대통령 탄핵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번 박근혜 탄핵으로 끝내야지 또 탄핵한다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지금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 이제 그게 정도의 문제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이 되면 그러는 건데 일단은 대통령 탄핵은 차후의 문제고 네. 일단 검사들 탄핵부터 해라 이거죠. 하자고. 나는 그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난 이거를 제안한다고 봅니다. 어떤 거야? 어떤 거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음 총선은 일당한테 총리 추천권을 달라.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국회의원을 오선하면서 대정부 질문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총리를 보면 흥부 생각이 나요. 흥부.
돈 받고 대신해서 아, 매 맞는 사람. 그렇지.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덕수 총리 뭘 압니까? 잘 몰라 다.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 다. 잘 모르죠.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 뭘 알아요. 대통령이 힘을 부여해주면 이해찬 총리나 그때 이낙연 총리에게 힘을 부여해줄 겸 좀 뭘 좀. 하지만 대부분은 장신용 총리, 의전 총리거든요. 다서 매 맞는 거야, 그냥 맞는. 대신. 그 총리한테 우리나라 헌법이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주고 있어요. 네. 그 행사는 총리 하나도 없어 지금. 대통령이 동시에 임명해버려 총리, 총리 장관을 동시에. 뭐 언제 임명 제청했어요? 뭐 사전에 했다고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헌법이 사문화돼 있거든요. 네. 이거를 살아있는 헌법으로 만들려면 책임 총리제. 그러니까 저는 뭐 내각제 이혼 집정부제 반대하는데 내각제 이혼 집정부제와 달리 대통령제 골간을 유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각제 요소, 총리제도를 활용해서 죽은 헌법을 살아있는 헌법으로 만들려면 그게 책임 총리제인데 그럼 개헌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국회 추천한 사람이 임명하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야 관계가. 달라지지. 그렇게 걸어야지. 안 그러면 마주 달리는 기관처럼 계속 싸우다가 끝나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그걸 걸어야 된다. 아, 다음 대선 때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 일단 이번 총선에서 이기 총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혁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혁신 얘기하다 끊겼어요. 예, 저도 지역위원장 지금 국회의원 다섯 번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당이든 저쪽 당이든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가 정당 집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이 사실상 소영주입니다. 봉건 영주처럼. 완벽하게 그 지역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대의원 지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명한 대의원한테 다시 선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완전히 박정희 유신 독재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된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제도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여야 모두가. 그래서 대의원제 폐지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반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의원제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만약 안 하면 나도 대의원제를 바로 폐지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면 대의원제 비중을 좀 줄이고 대신 대의원 구성을 다양화시켜서 자기 반대파가 배제되지 않도록 포션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도 비주류한테 30% 지분을 줬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김상현 같이 김대중 대통령에 비판하는 사람도 살아남았어요. 맞아요. 김원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렇죠. 비주류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때 뭐 박우섭, 그 김원기. 그렇잖아요. 이 OIS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20년 평생 당원으로 구의원을 해본 적도 없고 시의원 해본 적도 없고 오로지 촛불집회 참석하고 이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중앙대의원으로 계속 활동해 왔는데 지역위원장에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잘려버려. 자기는 당연히 선거권 있는 줄 알고 중앙전당대회 때 갔더니 없어. 주민등록증 때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그 좌절감. 배신감이 엄청나겠지. 이놈의 당이 내가 무슨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시원, 오로지 평당원으로 매번 돈 내고 당을 위해서 20년 헌신이 왔는데 나를 하루아침에 중앙대원을 잘라버린다. 너무한 거잖아. 이놈의 이런 당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반대파가 제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야당이 항상 여당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자기는 자기 지역구에 내 지역구에 구청장이 있었어요. 이 구청장이 저한테 충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뭐 상대방을 지지하기도 했었고요. 절대 저는 그분이 그래도 지역에서 평이 괜찮았고 부정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삼선을 보장해 줬습니다. 네. 근데 지역사회에서 송영길이가 반드시 저 자를 것이다 이렇게 파닥했어요. 안 했습니다. 무리하게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자기 보좌관 출신을 내리꽂으려고 무리하게 자르고 이런 경우는 다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총선이나 대선 패배의 그런 게 축적이 돼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진정한 혁신은 이번 공천 과정에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문턱을 낮춰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공정한 절차로 그럼.
민주당에 들어와서 도전하신 기회를 보장하는 당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 송 대표님도 86세대지만 다시 DJ 때 다 그 지금 우상호, 이인영 뭐 그때 DJ 때 쫙 픽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총선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럼 이제 86들이 네. 같은 86들이 이제는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불출마 선언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말이야. 86들 문장 많잖아 지금. 아, 전대협 출신들 해갖고 그러게. 하여튼 뭐 그 네. 그렇고 저에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예. 보십니까? 당연히 귀국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작은 차이, 계파의 차이를 넘어서 아무튼 이 윤석열 군사 독재, 유례감의 이 군사 독재를 이제 정말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그리고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던데 행보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 대선 때도 네, 대깨문 말을 해가지고 나 공격도 받았지만 우리 이재명 싫다고 윤석열 찍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걸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 이낙연 전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 대표님, 하여튼, 뭐, 문제가 터져서 프랑스에서 이제 급거 귀국하셔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본인의 향후의 정치 행보라든가 활동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귀국하기 전에 제 아내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 일제시대 때의 가장 올바른 삶의 존재 양식은 일제와 투쟁하거나 감옥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윤석열 이 독재체제 하에서 가장 올바른 삶의 방식은 전선에 나가 싸우거나 감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모님하고 노동운동 같이 하셨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이제 오늘 이사하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동안 전세금이 안 빠져가지고 드디어 전세금이 빠져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20번째 이사입니다. 20번째 이사. 아니 그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 뭐 집안채로도 어떻게 해놓으시지? 너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송영길 대표님 정신없이 바쁘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유관 뉴스 코멘터리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예. 감사합니다. 기대실 때마다 좀 오셔서 좀 쓴소리도 네. 해주시고 네, 정치적으로 해석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장 PD님 그 잠깐 뭐 할까요? 네. 네. 송영길 전 대표님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당연하게도 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네.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양쪽 합쳐서 한 5천 명. 네. 네, 저희가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네. 유명한 생활 정치를 비롯해서 지금 보니까 좀 사모님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사모님 알고 있다. 네. 저도 들었어. 네네. 훌륭하신 사모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미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네. 이 방송 사모님께서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러브레터 보낼 수 있는 장면 잡아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아이고 여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함께 해서 감사하고 함께 이겨나갑시다. 네. 네, 살짝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송영길 전 대표님의 가는 그 정치 행보에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